적외선 카메라가 없는데도 숨을 멈추게 되는 네 두 분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피 분장도 처음 해봤고 피 분장하신 것도 처음 봐서 그걸 볼 때마다 매번 그냥 소름 끼치고 뭔가 기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나은 씨 같은 경우는 늘 멋지고 예,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번에 피 분장을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도 많으시고 근데 너무 진짜 같아서 사실 현장에서 분장했을 때도 네. 이번에 특수 분장이 정말 예, 기대도 좋습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적외선 촬영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촬영할 때도 불이랑 조명을 다 끄고 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딱 슛 들어가는데 이 텅 빈 공간에 저 혼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왠지 옆에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몰입은 더 잘 됐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영희 선배님이 어디 계신지가 안 보이니까 전혀 안 보였군요 정말. 네 나중에 이제 숨소리로 아 오셨구나 감으로 알겠더라고요. 그야말로 두 분의 호흡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기 전에 이제 동선 정도만 구두로 맞추고 슛 들어가서 정말 그런 감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공간에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저희 둘이었거든요. 딱 네 분. 네 근데 저런 촬영은 처음이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한편으론 과연 이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고 그리고 나은이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몰라서 찾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재밌었는데 영상은 또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그렇군요.